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달 여수시 국동 인근에서 열린 두 축제가 논란입니다. 모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된 축제들이었는데요. 행정기관은 몰랐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어구이부터 바비큐까지 온갖 음식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한쪽에선 놀이기구 운영이 한창입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닷새간 열린 여수 국동항 춤추는 전어축제. 알고 봤더니 불법 투성이었습니다. 현재 축제장 텐트는 모두 철거됐는데요. 의자와 주방도구 등만 일부 남아있습니다. 당시 축제장에는 허가받은 50동을 훨씬 초과하는 몽골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이 주최 측은 상인들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무려 170동이라 엄청난 3배에 해당하는 이상이 넘는 그런 여기다 텐트를 쳐서. 음식들도 영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판매된 것이었고 오수는 별도 하수 처리 시설 없이 배관을 따라 그대로 하수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전어 축제 이후 약 2주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린 일명 거북선 축제 품바 대공연은 아예 가설 건축물 허가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2차 때 인허가가 안 해준다 그랬어요, 시에서. 불법이 만무한 축제가 연이어 개최될 동안 여수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지만 휴일이라 단속이 어려웠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색민원팀이 허가를 해준 데거든요. 예예. 예. 예, 그쪽에다가 그 협조 요청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럼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부서가 틀리니까. 저희는 인허가 부서고 허가를 내주면 사업하신 분들이 이 조건에 맞춰서. 여기에 축제에 참여했던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관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불법 난개발 논란이 일었던 여수 돌산 소미산 대관람차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불법 개발 이력이 있는 특정 업체가 소미산 경관을 사유화해선 안 된다며 여수시의 책임 있는 허가 행정을 요구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주식회사 공감이 소미산 정상에 동백나무 숲을 조성하겠다며 만든 불법 작업로. 당시 관광업체 예술랜드가 이 작업로를 이용해 산정상에 대관람차를 설치하려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 난개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난개발 논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도와 접한 소미산 자락에는 보시는 것처럼 불법 도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불법 작업로를 조성했던 공감 측이 또다시 대관람차 설치 계획을 여수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불거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어제 여수시청 앞에서 소미산 대관람차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소미산의 자연환경과 경관이 특정 업체의 돈벌이를 위해 사유화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미산 대관람차 즉각 불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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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여수시가 특정 업체를 위한 허가 행정을 해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는데 특히 이번 공감 측의 사업 제안으로 소미산 불법 작업로의 실제 목적이 동백나무 숲이 아닌 대관람차 설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소미산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사유화하는 대관람차 계획을 즉각 불허하라. 여수시 행정이 특정 업체의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앞서 지난달 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도 거짓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업체의 개발 계획을 여수시가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여수시를 망신시킨 불법 행위자의 사업 추진에 여수시가 행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수 지역의 불법 난개발 논란을 일으킨 소미산 대관람차 사업이 재차 추진되면서 시민단체와 여수시 의회를 중심으로 또다시 관광 난개발 문제가 지역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국내 첫 섬복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여수시민 서명운동이 마무리됐습니다. 여수시민 복지포럼은 어제 남면과 화정면 등 63개 마을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시민 약 4천 명이 섬 복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시민 청원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복지 포럼은 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오는 2026년 여수 세계 섬 박람회에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시민 운동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흥군이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최하는 드론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고흥군은 지난 8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무인 이동체 산업 엑스포에 참가해 드론 기업 유치 홍보에 나선 데 이어 고흥만에 있는 드론 센터와 센터에 입주해 있는 드론 기업, 전국에서 가장 넓은 드론 공역 등의 장점들을 살려 드론 중심 도시라는 입지를 다지고 있다며 드론 엑스포 개최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또 그동안 녹동 불꽃축제에서 소규모의 드론쇼를 선보였지만 내년부터는 정기적인 드론쇼를 연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래 이동장치와 관련한 신기술을 선보이는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참여한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통한 e-모빌리티 시장의 성장을 바랐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600kg 이하 초소형 전기차가 e-모빌리티 엑스포에 전시돼 있습니다. 친환경인데다가 차량 가격의 절반 정도를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릴 수는 없지만 1,000원을 충전하면 약 80km를 달릴 수 있어 좁은 길이 많은 농촌에서 인기입니다. 다만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충전 인프라는 농촌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대도시의 장거리보다는 중소도시, 그다음 군 이런 곳에서 근거리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뭐 주차라든지 그다음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부족한 충전 인프라를 보완할 새로운 기술도 선보여졌습니다. 자판기처럼 다 쓴 전기 이륜차 배터리를 넣으면 새 배터리로 바꿔주는 기기인데 충전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동 중 방전될 경우 급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기술 개발을 마치고 설치를 앞둔 단계인데 제조사마다 다른 배터리 규격 통일이 뒷받침되면 전기 이동장치 이용률도 늘어날 걸로 기대됩니다. 이런 게 이제 각 지역과에 다 깔릴 거예요. 설치가 되면 라이더들이 어플 같은 경우로 이제 그 스테이션의 위치를 파악하고. 전기차와 배터리, 농기계와 드론 등 미래 이동장치 관련 120여 개 업체가 신기술을 선보이는 이모빌리티 엑스포가 나흘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모빌리티 연구센터 등을 기반으로 기업을 육성하여서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후 영광에선 전기자전거와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의 규제가 해소됐습니다. 영광군은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 농업용 기기 등 다른 이동장치의 주행 실증과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초등학교도 있는 작은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 때문에 아이들은 물론 주민들도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는데요. 최근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군 대덕읍과 용산면을 잇는 국도 23호선. 8m로 폭이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는 작은 마을을 그대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인근 강진과 완도 등으로 통하다 보니 대형 화물 차량이 끊임없이 오가던 곳. 도로와 인접한 초등학교도 있어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해왔습니다. 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를 이 대형 차 운반선 차나 대형 화물차가 다니면서 어린이들한테 많은 그렇게 위험을 느꼈었는데. 위험하고 불편한 도로의 개량 공사가 6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0.12km에 이르는 전 구간 도로폭을 넓혀 농기계와 차량의 통행로를 구분하고 구불구불한 선형도 직선으로 개선한 겁니다. 특히 마을과 초등학교 통과 구간을 우회할 수 있도록 터널이 포함된 1.8km 도로가 신설됐습니다. 천관산 등 지역 관광자원을 경유하는 도로가 개선된 만큼 관광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찾는 관광객들의 편리함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확실히 갖춰졌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우리 지역의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흥군은 유치면에서 영암 금정 구간 국도 23호선 개량 사업도 국토부 제5차 국도건설 계획에 반영된 만큼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준공에 맞춰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여수시가 남해안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여수순천 연결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제22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최근 여수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의 포화 정체 등 수용량의 한계를 빚고 있고 물류와 운송, 여객 흐름에도 큰 지장을 미치고 있다며 여수순천 연결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최근 제기된 자동차 전용도로의 고속도로 승격 역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볼 때 불투명하고 통행료로 인한 지역민들의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만큼 율촌 남해고속도로 도롱IC 7km 구간을 고속도로로 개량하고 차후 도롱IC에서 덕양IC 구간을 고속도로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원이 국내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최대비를 지원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1급 실장이 부산대에서 운영한 공기업 리더십 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공사로부터 최대비 1,1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며 감독기관인 해수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만공사는 국내 장기 위탁교육훈련 업무 지침에 따라 체재비 지원이 가능해 문제가 없다며 다만 규정 자체가 적절한지 검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수시 금호산 향이람 일원이 국가 명승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관음기도의 성지 여수 금호산 향이람 일원이 일출 명소이면서 울창한 동백숲과 조화를 이루고 있고 원효대사와 관련된 역사적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어 국가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 동안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30일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으로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금호산 향이람 일원의 국가 명승 지정이 1979년 상백도와 하백도 일원이 명승으로 지정된 이후 43년 만이라며 올해 거문도 근대 역사 문화공간 선정과 더불어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순천대학교 학생들이 내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 총학생회와 사회봉사단은 지난 7월과 9월 정원박람회와 순천시의 깨끗한 이미지 홍보를 위해 플로깅 활동을 전개한 데 이어 최근 박람회 조직위 직원들과 함께 정원박람회장 주 무대에서 박람회 성공 개최 다짐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순천대학교도 지난달 1억 원 상당의 정원박람회 입장권 구매 약정을 체결하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와 봉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